매일 10분 영어, 구엔의 10minute 영어야의 구엔입니다. 오늘은요, 먹고 살다 이런 의미를 영어로 해볼 거예요. 사실 먹고 살아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말로 생계를 꾸리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오히려 난이도가 먹고 살다에 더 가까운 아주 쉬운 표현이랍니다. 자, 먼저 대화문에서 이 표현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Let's go! You look exhausted. I know. It is hard to make a living. Things must be hard at work. 오늘의 표현은 생계를 꾸리다 인데요. 생계를 꾸리다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대화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You look exhausted. 너 look 보여. exhausted. 과연 exhausted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듯한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tired. tired. 지친이라는 표현과 흡사한 의미랍니다. 그래서 you look tired. 너 지쳐 보여. you look exhausted. 너 엄청 지쳐 보여. tired보다는 좀 정도가 좀 센, 많이 지쳐 보이다는 뜻이에요. You look exhausted. 너 왜 이렇게 지쳐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탐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I know. 나도 알아. 내가 너무 지쳐 보이는 거 나도 알아. It is hard to... 자, 뭐가 어렵다고 한 걸까요? 이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It is hard to make a living. Make a living. 만들다,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make a living, 생계를 꾸리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일이 힘든가 봐요. 말을 하기를 I know. It is hard to make a living. 맞아, 나 너무 지쳤어. 일하는 게 힘들어. 즉, 생계를 꾸리는 게 힘들어. Make a living. 오늘의 표현, 생계를 꾸리다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가 친구 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Things must be hard. 아, 어렵겠구나. Things must be hard. Must be라는 건 약간 추측을 하는 의미로 가미가 돼요. 그래서 things must be hard. 아마 어려운가 보구나. 근데 빈칸이 무엇인지 채워볼게요. Things must be hard. At work. 그쵸? 왜냐면 생계를 꾸린다라는 건 즉 일이 되는 거니까 things must be hard at work. 너 직장이 좀 힘들구나. 일이 어려운가 봐. Things must be hard at work.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자, 오늘의 표현은 make a living. Make a living. 생계를 꾸리다라는 표현인데요. 이와 같이 세 단어가 마치 한 표현처럼 이렇게 엮이면 연음 처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make a living 하지 마시고요. make a living. make a living 하면서 make a living 이렇게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 갑니다. make a living. 한 번 더요. make a living. good job. 그래서 make a living 이 부분을 넣어서 오늘의 대화문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너 지쳐 보여. 제가 그랬죠? You look exhausted. 아무래도 exhausted 이 부분이 강조되는데 exhausted 발음할 때 exhausted, exhausted 부분이 강해요. 강세는 뒤에 두고 exhausted 하듯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exhausted. 한 번 더요. You look exhausted. 그랬더니 탐이 알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I know it is hard to make a living. 자, 여기서 우리가 연습했던 make a living 기억하면서 두 번 읽어볼게요. I know it is hard to make a living.
한 번 더요. I know it is hard to make a living. 그랬더니 제가 또 이런 말을 해주었는데요. Things must be hard at work. 직장이 힘들구나. 그래서 hard란 부분이 조금 의미를 담고 있죠. 어렵구나, 힘들구나. 강하게 하며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Things must be hard at work. 한 번 더요. Things must be hard at work. 자, 이와 같이 오늘의 표현은 생계를 꾸리다, make a living, make a living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추가로는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다른 문장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go! So, 오늘의 표현은 생계를 꾸리다, 바로 make a living, make a living. 자, 추가적으로 활용해 볼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은요. 바로 그들은 조개들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 조개를 캐서 조개를 팔아서 돈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생계를 꾸려나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y make a living by selling clams.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by라는 부분인데요. 무엇으로 생계를 꾸려나가? They make a living by selling clams. by 전치사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변호사로 생계를 꾸려나가 일이 변호사인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거죠. 자,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He makes a living as a lawyer. 이때는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 lawyer를 전치사 as로 표현을 했어요. He makes a living as a lawyer. 이제 make a living에는 s를 붙여서 makes a liv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He makes a living as a lawyer.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인데요. 그녀는 그림들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 화가죠. 그래서 화가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요. 오늘의 표현 활용해 볼게요. She makes a living by selling paintings. 자, 다시 한번 by 전치사가 등장을 했는데 by 다음에는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She makes a living by selling paintings.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의 표현이죠. 생계를 꾸리다, make a living, make a living. 형태가 s가 붙기도 하고 또 다른 전치사들 by라든지 as를 붙여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의 대화문에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You look exhausted. I know. It is hard to make a living. Things must be hard at work. 오늘은 생계를 꾸리다 라는 표현 make a living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 뒤에는 make a living by 혹은 make a living as 다양한 활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도 다 체크해 두시고요. 또 영어야를 공부하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저희 EBS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bye!